반갑다모. 오늘 드디어 이제 월드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중계하러 가보겠습니다. T1 화이팅! 지금 이제 월드 결승 시작하기 30분 전인데 제가 중계하는 곳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런던 그 경기장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저는 이제 테스터님이랑 같이 중계를 하게 됐는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거든요. 쭉 들어가면 해서 이제 여기서 중계를 합니다. 여기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긴장되네요. 여기가 약간 이제 음식점 같은데, 약간 바 같은 분위기거든요. 식당인데 오늘 경기 있어가지고 그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각 나라에서 두세 분씩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저랑 테스터님이 왔고, 저 야마토 캐논 옛날 이제 감독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좀 이따가 중계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첫판 손풀기예요. 그쵸, 손풀기죠. 한 번 더. 이거 근데 오른이. 오른이 근데 오른이 할만하거든요, 이거. 이거 우재가 이긴 것 같은데? 잠깐만. 배가 안 죽어? 안 죽어요. 아래는 잘 빨았고 서로 위에서 그렇지. 그러면 위에서 교전은 이게 T1이 이겼어요. 야, 됐어 됐어. 배가 안 죽어. 자, 안 죽어. 베이커. 여기서 우리 한번 더. 안 죽어. 난 안 죽어. 불사 대마왕이야. 와, 뭐야? 이거야. 그러면서 우재 살면서 탑텔 찍어주고. 와. 근데 이거 대상형 오늘 폼 미쳤는데? 진짜? 와, 이거를 살아? 여러분, 그러면 저는 화장실을 좀 갔다 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폼 같은데, 페이커 유니폼 입으신 분들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야? 오케이. 포토? 네. 와, 뭐예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젤린저 찍는 영상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5경기고요. 네, 지금 여기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떨리네요, 5경기에. 온다. 잭스 조인다. 온다. 안 맞았고, 큐 끊었어! 잠깐만, 야, 구마시. 아, 구마시 풀패하셨고. 오케이. 잠깐만, 내 짜오가? 근데 이거 구마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진짜, 잠깐만. 이러면 살아야 돼. 바로 막아야 돼. 어? 어? 와! 잠깐만, 카이사. 근데 턴 잘 빨았고요. 잡았고! 야! 나이스! 갈리오가 안 죽었죠! 나이스! 이거 뭐야! 대단해! 잠시만. 근데 이거, 제우스? 이거 용주고 탑 잡기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갈리오 연계? 이거? 갈리오 연계? 근데 갈리오 안 죽어? 갈리오 체력이 안 달아? 잡았어요. 근데 이거 자야 오고 있는데 어? 자야 왔어요. 자야 왔고. 닫다. 살았어. 와. 야, 서커스 하는데? 억지 뚫고. 제가 끝내냐? 13초인데 끝내냐? 돼. 끝내냐? 바론이야. 바론에다가 오유충이야. 오유충. 오유충이야. 얘들아, 가자. 가보자.
저는 이제 결승 중계 끝나고 이제 T1이 우승해서 경기장 쪽으로 가서 폐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밥 좀 먹고 애들 축하 좀 해주고. 중계하면서 이번 월드 시리즈 파이널 MVP가 페이커인데 진짜 약간 평상시보다 한 3, 4배는 더 잘해준 느낌? 월드 와서 진짜 말 안 되더라고요, 경기력이. 제가 중계를 계속 모든 경기를 다 했는데 미드가 약간 중요한 순간에 플레이메이킹 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좀 약간 감동이긴 했습니다. 어 여기 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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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마이 갓. 쉽지 않은 분들이네요. 의지맨. 안녕하세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안녕하세요. 얍. 아우 샤워하고 싶다. 아우. 얍. 레전드긴 했네 오늘. 2대 1일 때 살짝 쫄렸던. 2대 1일 때 쫄리진 않았어. 그래? 2대 1일 때 쫄렸지. 난 2대 1일 때 쫄렸다기보다 1대 1일 때? 1대 1일 때? 그래? 난 일단 옷가기 때 뱀피 끝나고는 약간 기분 좋았어. 막판 기분 좋게 했지. 응, 막판 나왔어. 막판 기분 좋았어. 대상혁 지렸다? 세 번째 판? 그냥 다 지렸어. 세 번째 사일 판 지렸고 사일, 갈리오 사일 지렸고 사일 말 안 됐고 갈리오 무난하게 잘했지. 네, 난 사일이 지렸어. 사일판 잘했어. 방이야 이거 티 다 줬지? 컨셉 봐라. 아니? 아, 어, 내가 너한테 한 10개 줬잖아. 아니 그 우리 숙소에 그 이거 두 개 걸려있던데. 그거 나 집에서 입는 잘 입어. 그래? 나 숙소에서 입는 용인데 그거 입고 있지? 아 요새는 한국어 안 가서 안 입었지. 그래? 예쁘네. 야. 나 뭐 전에 출근할 때 한번 입었어. 지금 데이터가 안 돼서 지금 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준식이가 너 지금 장난치냐고 뭐라 하는데? 갔다 올게요. 나가면 되겠죠? 올 올바원 보여요? 올바원? 여기 있네요, 준식 씨. 준식 씨. 준식 씨 여기 있어요? 고생했어요. 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뛰어왔거든? 걸어가면 11분. 좀 깊어. 패스 없는데 들어갈 수 있어? 자신감으로 가면 돼. 그리고 이 유니폼이 무기야. 얼! 어이! 와우! 고맙습니다! 뭐뭐뭐!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방송 중이야? 아니 이거 그냥 프로 라이 그거지! 녹화지! 공항에서 어떻게 왔어요? 공항에서 저 많이 헤맸어요. 타고 왔지? 예? 그거 다 그 엘리자베스 라인 타고 왔는데? 미리 알아봤어요? 아니 그 진원님이 알려줬는데 나 심지어 로밍 데이터 안 돼가지고 나 그냥 생 그냥 생으로 왔어. 핸드폰 안 보고. 아니 로밍 신청 안 했어요 사전에? 아 했는데 내가 예.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데이터 그 호텔 와가지고도 계속 보다가 진원님이 알려줘가지고 이야 내가 막 챗GPT한테도 물어봤는데 못 찾았어. 그럼 대지선님이었네요. 오 마이 갓.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I'm your huge fan.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하나 둘씩. 둘씩. 슈퍼스타네요, 뱅. Oh my god. 준식 배씨, 제가 매니저 역할 해드릴게요. 야, 이거 줄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준식 씨? 어, 여긴 거 같은데요? 기다려봐. 맞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준식이 이거 데려왔습니다. 나온 거야? 선수 준식. 근데 오늘 준식이 사인만 거의 한. 자 지금 이제 선수들 회식하는데 왔는데 저희가 원래 옥곽을 가는 걸 예상을 안 하고 미리 이제 시간을 좀 한 9시쯤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한 좀 10시 반쯤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고 올라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네 여기 월주 우승자 원딘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하윤씨 선수. 아 민영씨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요? 우승하고 회식이잖아요. 좋죠. 그런데 네 제가 작년에 우승하고 깨달은 점은 네 우승을 해서 만약에 바뀌지는 않는다. 기분이 이르지만 내년에도 우승하나요? 내년은 뭐 열심히 해야죠. 내년에도 제가 또 봤어요.
브이로그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브이로그를 초보라서 참고를 좀 많이 했어요. 평상시 저는 어떤가요? 평상시에요? 네. 솔직하게. 평소에 여기 자주 오진 않아서. 네. 해주는 거였어요?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만 해줘. 정말 이제 올 한 해 정말 결과들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믿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기적같이 보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유튜버예요, 이재 씨. 그럼요. 아, 진짜요? 같이 해도 돼요, 같이. 예? 같이. 아, 같이 돼요. 선생님, 그, 현준 씨. 수입 반띵? 아, 수입 반띵 가능하죠. 아니, 근데 저 얼마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우재 씨 먼저 혹시 오늘 우승하셨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보는데 갑자기 늦게 나오셨어요.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트로피를 너무 격렬하게 주다가. 예. 사실. 운동을 좀 했는데 예. 좀 딸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 못 막아가지고 예. 모서리에 찍어가지고 예. 잠깐 출혈 사태가 있어서 예. 이제 보건실 같은 데 가가지고 예. 괜찮냐 해가지고 예. 올랐습니다. 아, 근데 픽 엄청 많이 났다던데 주변에서 혹시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못 봤고 예. 그냥 갑자기 혼자 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갔나 보다. 아니 근데 들어올 때 너무 태연하게 들어오셨어요. 아, 이제 사람들이 좀 걱정할까봐 예. 그때 좀 어지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의연하게 왔죠. 프로 마인드까지 장착을 하셨네요. 근데 그거 다 보였더라고요. 머리에 트로피가 그 찍힌 게. 지금도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예. 좀 멍청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걱정이 드네요. 그러면 큰일이긴 하네요. 현준 씨 오늘 또 제가 들어오면서 한번 봤어요. 오랜만 보니까 또 얼굴 좋아 보고. 근데 현준 씨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항상 그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기계 같다는 말이 좀 있어요. 요새, 볼 때마다 예. 요새, 아, 제가 현준 씨를 알잖아요. 근데 저는 현준 씨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요새, 근데 이 기계 같은 인터뷰 혹시 그 비결이 있나요, 현준 씨? 비결. 예, 좀 볼 때마다 아니 놀라운 게 자연스럽게 그 교과서대로 나와요. 나와야 될 말만 하셔요. 비결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예.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근데 방금 말도 너무 인터뷰 같아요, 현준 씨.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인터뷰잖아요, 어쨌든. 아, 인터뷰죠. 혹시 마지막인데 이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 하나 마지막 하셔도 돼요? 저 팀워 오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재 씨? 저 진짜 진지하게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네 엘리베이터 마실 때마다 예 팀워 물어보잖아요, 제가. 예, 아, 맞아요. 근데 사람 물어보고 물어보시잖아요. 특별 상대로 좋지 않냐? 예, 나를 상대로 좋다고. 근데 물어보시기만 하시고 혹시 팀워는. 팀워 쓰레기예요. 아, 잠깐만. 선생님! 아, 이유가 뭐예요? 팀워는 예. 너무 라인전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예. 아, 팀게임으로는 못 쓰나요? 밸런스가. 예. 내가 수업하면 어떡할 건데? 아, 수업하면 더 사기잖아요. 은신할 거예요? 네, 은신할 거예요. 맞춰보세요. 아,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그건 좀 사기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솔랭에서 한번 맛 좀 보여드릴게요, 우재씨. 아, 만나기 싫어요. 아, 빡세. 알겠습니다. 현준씨. 네? 진짜 인터뷰 끝내는 게 맞아요. 근데 현준씨 제가 또 솔랭에서 한번 아이번 하셨을 때 저는 기억이 다 나거든요. 네, 혹시 현준씨 기억나세요? 아이번 팀워? 아트록스 강심 팀워 제가 그때 획기적으로. 저는 진짜 잘한 거 아시죠? 아, 저 기억나요. 아이번 씨 너무 잘했거든요? 저도 잘했죠, 근데. 그때 팀워 평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워? 아,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아,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중후반 갈수록 팀트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괜찮았죠? 예, 나쁘지 않았어요. 앞라인 잡아주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예. 이제 플레이적으로가 살짝 아쉬웠지. 아. 템적으로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럼 제 손이 문제지? 팀워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예. 자꾸 뭘 하더라고요. 뭐라 했어요? 저거 뻔한 걸 왜 쳐당하냐고 막. 갱킹 말씀하신 네, 거예요? 카림이 갱 갔을 때. 근데 그거는요 아쉽게 했죠. 아, 인정은 해요. 아, 저 이런 것도 쿨하게 인정하죠. 탑라이너로서. 아, 인정합니다. 아, 근데 그때 저 적팀 아니셨어요? 아, 예, 아트록스. 아트록스였죠. 아, 빡세더라고요, 저. 빡셌죠. 아, 지금 이 정도면 만족을 해요, 저는. 전 잘했다 생각해요, 팀워 플레이는. 진짜요? 네. 현주 씨 그럼 다음에 만나면은 저 믿어주시는 거죠? 아, 전 믿죠. 항상 믿죠. 아, 진짜요? 네. 상대편으로 갔을 때 제가 이겼잖아요, 예. 탑. 맞아요. 아, 예? 아, 근데 진짜 아트록스로. 나름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네요, 현준 씨. 1대1이고 다음에는 진짜 좋은 승부 한번 해요. 그때 이기는 사람이 승자예요, 현준 씨.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승 다 볼게. 알았어요. 100% 다 줄게요. 근데 저는요 여기 또 인터뷰 한 번만 더 할게요. 민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타론 유튜버. 아, 평소에 보시나요? 보죠. 진짜요? 네.
뱀픽 맞추는 거 잘 봐요. 어? 최근에 고세구님이랑 예. 어 보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또 뱀픽을 좀 많이 맞췄어요. 5경기 뱀픽을 좀 맞췄는데 형 잘해요 저의 뱀픽을. 어 잘해요? 아, 민석씨 저랑 약간 결이 좀 맞는데요? 근데 제 뱀픽에서 서폿을 은근 오늘 좀 많이 맞췄어요. 서폿이 OP까지 내려가. 근데 게임 얘기가 딥하게는 안 할게요. 민석씨 저희 알잖아요. 이게 저희 알잖아요. 그래서 민석씨 오늘 또 우승하셨는데 이런 거는 좀 그 자를 수도 있어요. 민석씨 마음에 안 들면. 스킨 혹시 정하셨나요? 질문이 에바네? 질문이 에바죠. 민석씨 제가 초보예요. 바로 컷할게요. 얍! 민석씨가 또 이제 해외에 오셨잖아요. 뭔가 이런 루틴이 있는지. 루틴은 항상 이제 정해졌어요. 작년부터.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 경기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그거에 맞춰서 일단 좀 준비를 해요. 그 대회 경기가 만약에 2시야 예. 그럼 우리는 호텔에서 11시에 일어나야 돼. 예. 11시 반쯤에 나가니까 예. 시간 30분이나 치고 그러면 이제 대회 시간이 그쯤이면은 예. 이제 평소에도 맨날 그쯤에 일어나고 예. 그럼 퇴근 시간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 최소 8시간 잘 수 있게. 아 무조건 이렇게 맞춰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8시간 무조건 자요? 오늘은 안 묶어가지고 예. 6시 예. 반부터 계속 깨가지고 새벽 6시 반부터 계속 깨가지고. 그럼 저 컨디션 오늘 안 좋았던 오늘 거 아니에요? 근데 우승한 거예요? 운이 좋았죠. 아, 오늘 팀운이 좋았다고? 제가 안 좋아. 팀운이 좋았다고 지금 옆에서 나온 거는 이거 탑 차이. 근데 탑 솔직히 그라우스 지리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탑차이 났어요? 아, 그래서 합체긴 해. 지리긴 했어요. 민석, 아, 우지 씨 났나요? 우지 씨 전 알아요. 그라우스로 진짜 라인전을 안 했는데. 3자 입장에서 네. 3자 입장에서 저는 약간 오늘 지렸던 거는 그라가스의 그 메이킹 좋았죠. 닮았잖아. 잘. 그런 1차원적인 인신 공격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여기서 약간 또 똥단지 같은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해도 돼요? 저희 또 민석 씨 제가 사우나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평소에도 족욕 같은 거 합니까? 아니면 반신욕 하시나요? 욕조 있는 나 욕조 있는 호텔 가면은 질문이 좀 아쉬운데요? 질문 아쉬워요? 해요. 아 그래요? 여기 욕조 있나요 호텔? 여기 런던에 없어. 아, 잠깐 계속 있었는데. 예. 런던에 없어. 아 런던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혹시 괜찮은 거 있어요? 아니면 빨리 끝내요. 빨리. 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여기 재밌는 거 없어? 분량 너무 못 뽑았는데 지금?